고추전을 무치겠습니다. 네, 좀 얇게 좀 해주세요. 얇게요. 네. 얇게 부쳐주세요. 몸에 좋은 부추, 영양 부추. 영양 부추랍니다. 맛있게. 영양고추랍니다. 맛있는 영양고추. 아, 아리아리해. 여기 고기가 먹고 싶었나. 고기를 구워야 되는데 손가락을 구워버렸으니. 응? 조장님, 고기가 먹고 싶었나 봐요. 고기를 구워야 되는데 손가락을 구워버렸어. 아, 쓰라려. 여기 화상 연구 있나? 오늘 갔다 왔니? 여기는 약국이 없이요. 그래서. 아, 편의점에 안 팔을까요? 뭐요? 제가 가져온 거예요. 집에 너무 많아가지고. 식용유. 네. 이거 통제를 안 하잖아. 그냥 매울 때 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 진짜. 네. 아니, 멀었어. 아니, 고구마 심은 거 있어. 까닭 뒤집어 봐. 저쪽 게 먼저 아니었어? 이쪽이 어. 야. 맛있겠다. 아, 그러네. 이쪽에다 찌네. 몇 장이면 될까? 그치? 5장. 이게 뭐라고? 이거는 부추 계란말이. 부추전, 부추 감자국. 오늘은, 오늘의 주 메뉴는 부추입니다. 부추, 부추. 에? 그니까. 색깔 너무 좋다. 소금 넣나요? 네, 넣었어요. 여기도 소금 넣나요? 네, 넣었어요. 이 양은 던지지 마세요. 에이, 던져야지, 얘는. 강아지 던지듯이. 얘는 뚜루덩 뒤집어, 얘는. 뚜루덩 뒤집고. 어, 노릇노릇 맛있겠다. 물 넣고 알랐나 보대. 꼬꼬래 꼬꼬꼬. 꼬꼬꼬꼬꼬. 뭐 알로만. 꼬꼬래 꼬꼬꼬꼬. 꼬꼬래 꼬꼬꼬꼬. 왜 거기다 놔? 여기다 놓지. 여기다 놔. 예쁜. 응? 여기다 놔. 네, 여기 놨습니다. 열기가. 여기 딱 딱이에요. 봐. 얘가 후레팬이 더 얇은가 봐. 오는 거. 아, 그럴 수도 있어. 좀 약간 태워. 그래야지 맛있어. 노릇노릇하게. 어? 응. 어? 바삭바삭하게. 얘는 좀 탔어. 고기다 보이게. 그래 얇아야지 맛있어. 얇게 얇게. 오. 우. 맛있게 됐다.
한방에 맛있게 됐어요. 뭐가 타는 애 나는데? 네? 밖에서. 국물 타는 애 나요. 밖에서. 개코네 완전. 예? 그래, 개코네. 어머! 어머나. 어머나. 홀라당 떨어질 뻔했어요. 그거보다 홀라당 뒤집는 게 나아, 그치? 저쪽 건지 된 것 같아요. 아직 조금, 여기가 밑에가. 덜 됐죠? 이쪽에 두 개를 또 내야 하나밖에 안 돼. 그래? 응. 약하네. 이제 노릇노릇하게 잘 됐다. 야, 두 번째 거. 맨날 홀라당 뒤집는 거 본다고 저번에 저 수석계 회원분들이 오셔갖고 실력을 또 발휘해서 보여드렸잖아. 어디 수석계? 아 거기? 네. 거기 와석? 네, 와석. 아, 와석이 아니라 오사리? 오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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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이냐 오사카게? 오사리. 오사리에서 보여드렸잖아. 맨날 홀로당 홀로당 뒤집는다고 그래서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보여드렸어요. 아, 잘하셨어요. 마지막 한장 지글지글 부치기 소리가 너무 맛있어. 지글지글 짭짜. 맞아, 추워. 지글지글 짭짭, 보글보글 짭짭. 지글지글 보글보글 짭짭. 아유, 다수장이 아주 기가 막히긴. 기가 막히네, 오늘. 딱 맞네요. 부추 잘 뜯었네, 아주 그냥. 인당 딱 한 장씩 드시면 되겠다. 아, 그러네. 인당 한 개씩이네. 싸우지 말고.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한 장씩 싹싹 드시면. 이왕엔 부치기 장사 해도 되겠다. 네? 부치기 장사 해도 되겠다. 부침 장사로 나가볼까요? 네네네네. 와, 눈으로. 하나 내고요. 그 후라이팬 내리고 감자국을 한번 올려서 살짝 데우고 이제 식사 준비를 해야지. 아우, 배고프다. 밥 차릴 동안에만 살 것 같아. 아, 그랬다. 가고 있습니다. 고기를 구웠습니다. 지금 개 잡네 완전히. 고기가 다 되었습니다. 덥지요 불 앞에서. 이게 주부들의 애환이랍니다. 주부들의 애환이랍니다.
약간 탔어요? 네, 살짝. 노릇노릇 아주 맛있겠네요. 노릇노릇 바삭바삭하니 네. 너무 맛있겠다. 이제 앞으로 이제 얇게 해야 되겠어, 그치? 네, 얇게. 그건 계란 넣게 놔두세요, 제가 썰어서. 네. 아, 고기 놔두세요, 계란 네, 담아야 돼요. 계란 넣고. 예. 자, 이제 부치기를 다 부쳐왔습니다. 감자국 살짝 데우고. 감자국 살짝 올려놓고. 불 조그맣게 해놔도 돼요. 이제